정원등 택배로 왔네요. 자, 오늘 이거 정원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섯 개를 주문했는데 다섯 개가 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왔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주문한 거 삼면등, 거리등이에요.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는 삼면 LED 태양광 전등. 어제 이건 설치한 건데 저녁 때 어제 확인을 못했어요. 오늘은 이제 이거를 정원등도 설치하고 이제 요것도 이제 오늘 확인을 해야죠. 잘 들어오는지. 자, 그리고 어저께 고양이가 좋아하는 참치를 따가지고 캔을 따가지고 뒷마당에 놓고 왔는데 고양이가 참치를 먹었는지 모르겠네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뒤에도 일단은 이것도 삼면등이에요. 삼면 LED 등 태양광. 이렇게 태양광 요거 있죠? 이걸로 이제 해 가지고 오늘 저녁 때잘 들어오는지 확인할 예정이에요. 오! 야, 진짜 참치 다 먹었어요. 야옹이가 맛있게 아주 그냥 핥아 다 먹었네요. 참치를. 또 참치를 사다 줘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요 근처에 보니까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저하고 부딪히는데 저만 보면 이렇게 슬금슬금 피해서 이제 나가더라고요. 여기 놀다가. 이제 이렇게 먹이를 좀 줘가지고 앞으로 이제 친해져야죠. 개 조심. 간판 있는데 개가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개보다도 고양이하고 친해져가지고 고양이하고 한번 여기서 한번 같이 지내볼까 생각이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참치를 다 먹었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일단 저 LED 정원등을 뜯어서 한번 설치를 해봐야죠. 자, 어디 잘 보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LED 정원등. 태양광 조명 정상 테스트 방법. 설치 방법 안내서네요. 하고, 자, 이런 게 정원등이 다섯 개. 이렇게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건 바닥에 꽂는 것 모양인데. 이거 하고 이런 거 태양광 이거 봉 연결하는 것 같은데 태양광 봉 연결은 봐. 아, 플라스틱을 이걸 연결마디 같아요. 요 플라스틱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봉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두 플라스틱을 또 끼우고 봉을 이렇게 또 연결하고 요건 맨 마지막이겠죠? 맨 마지막 바닥에 이렇게 꼽을 때 땅에 꼽을 때 그다음에 요거는 위에 부분을 이렇게 연결 잘 돼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요거를 손바닥으로 여기 LED, 요거 태양광, 요거를 가리면은, 이렇게 완전히 가리면은 불이 들어와요. 요거 보시면은, 불이 들어오죠? 요거를 띄면은 빛이 안 들어오니까, 빛을 완전히 가리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띄면은
안 들어오고, 빛을 완전히 가리면은 이렇게 들어오네요, 불이. 자, 요거는 이미 요 태양광 충전이 조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자, 요거를 그대로 땅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자, 요건 위에 윗면은 태양빛 받는데, 태양광. 자, 그래서 꽂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거 5개를 이제 다 한번 돌아가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윗면은 LED 빛받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태양광 빛받는데, 그다음에 이건 뚜껑인데 뚜껑을 이렇게 돌리면 딱 끼워져요. 그다음에 또 제끼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요걸로 이렇게 중간은 요 스위치가 있는데, 중간은 끄는 거고 왼쪽은 1단계, 완전히 오른쪽은 2단계 같아요. 그래서 구입하셨을 때 요거를 1단계로 이렇게 딱 빛을 약하게 하려면 1단계, 밝게 하려면 2단계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걸 중립에 놔두면 안 되고 가운데 1단계를 놓든지 2단계를 놓든지 이렇게 요거를 만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끼우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네요. 보니까 설치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나 뭐 쉽게 보니까 설명서 안 보고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편리하게, 설치 편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우물가 옆에, 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꽂기만 하면 되네요. 그냥 편리하네. 이렇게 바닥에 꽂았습니다. 우물가 옆에 하나 심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거는 굳이 제가 여기 뭐 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전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저기 전봇대가 바로 있어요. 충고하면은 이렇게 전기가 바로 앞에 지나가는데, 제가 여기 뭐 전원주택, 그냥 저의 세컨하우스, 뭐 별장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 수도 없이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 불편하면은 나중에 뭐 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낮에만 잠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끔가다 또 오고, 뭐 주말 주택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처럼 그냥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태양열로 한번 해놓으려 그래요. 여기도 해놨습니다. 바로 옆이죠. 두 개를 우물가하고 바로 여기 해놨고, 그다음에 또 저쪽 뒤뜰 뒤 텃밭 있는데도 한번 가보죠. 설치해놨습니다. 자, 여기도 있죠. 야옹아, 여기 야옹이 왔네요, 이제. 아, 그래. 기다려. 좀 이따 내가 또 줄게. 참치 줄게. 응.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설치해 놨습니다. 코너 자리. 텃밭 코너 자리예요. 야옹아. 참치를 놓으니까 야옹이가 또 와가지고 이거 먹으러 왔어요. 또 줄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텃밭, 요거 텃밭에 사용하는 정원등 이렇게 설치해 놨고, 그 다음에 충전 중에 요건요, 3면, 요 3면 등 이렇게 태양을 받으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해놨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설치해야 될 곳, 가장 또 제가 무서워하는 곳, 이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시골집 화장실 바로 옆에 이렇게 또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코너 자리에 여기 다죠. 뭐 5개, 정원등 5개를 해놨습니다. 고양이가 와가지고 다니네요. 그다음에 요건 또 바로 앞에 3면 거리등. 자, 해가 지면은 이제 전부 다 불이 밝혀질 거예요, 자동으로. 낮에는 자동으로 꺼지고 밤에는 또 자동으로 불이 점화가 되는 그런 거예요. 자, 앞마당에는 이렇게 정원등하고 또 3면 거리등.
이거면 충분하겠죠? 근데 집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저는 잠깐 또 참치를 사러 갔다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주변 고양이가 참치를 먹으러 갔다 다 먹었으니까 또요 앞에 있는 구멍가게 가서 참치를 사러 갔다 오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은 요거를 완전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구멍가게 가서 또 참치를 사왔어요. 우리 야옹이 또 밥을 이렇게 놨습니다. 이제 또 야옹이가 와서 먹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계속 친해져가지고 저기서 저하고 같이 여기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저녁이 오기를,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정원 등이 밝아지기를, 또 밝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야죠. 밤에는 여기 불 없이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오늘 저도 큰맘 먹고 정원등을 오늘 설치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져서 이 정원등이 밝아지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확인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태양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질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반 정도 다 됐는데 아직 해가 안 졌어요. 근데 여기는 또 산밑에 가지고 약간 추운 감이 있어서 커피를 끓여 먹으려고 지금 나뭇가지에다가 불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끓이려고. 그리고 앞에 구멍가에 가서 고양이 밥을 또 사왔어요. 그리고 고양이도 기다리고 있고 해가 어두워지면은 정원 등에 불이 들어오나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커피 한잔 끓여 먹어야 되겠어요. 불잘 탄다. 여름이어가지고 해가 늦게 져요. 여기는 한밤중에는 무서워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집을 얻어놓고 무서워가지고 낮에만 왔다갔다 하고 밤에는 감히 들어올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오늘 정원등, 태양열 정원등을 오늘 작동 시험을 오늘 하고 귀가를 할 거예요. 자, 커피 한잔 끓여 먹겠습니다. 기다린 동안에 텃밭에다가 물도 줬어요. 야옹이들도 빨리 와야 되는데, 밥 먹으러. 현재 시각 7시 40분이에요. 그래도 완전하게 해가 안 떨어졌나 봐요. 야, 진짜 해가 길다, 여름에. 그리고 커피 한잔 끓여 먹고 지금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참치를 하나 까가지고 먹고 있어요. 고양이 참치는 저쪽에 놨어요. 두 개를. 그리고 저도 배고파가지고 참치를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 아직 왜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어휴, 불이 없으니까 으스스 합니다. 빨리 어두워져라, 빨리. 현재 시각 7시 55분이에요. 그래도 아직 불이 안 켜졌어요. 어, 저쪽 하나 켜졌다. 자, 드디어 강명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폐가에 가까웠던 이 빈집, 이 빈집에도 드디어 강명의 빛이 들어왔어요. 어두워지면은 감히 이 집을 들어오기조차, 주인인 저와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자, 드디어 불이 켜졌어요. 음에, 여긴 또 이렇게 어두워. 어, 저기 빛이 들어왔다. 자, 뒤에도 불이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앞에 거는 아주 밝은데, 삼면등이에요. 삼면등. 자, 그리고 여기 태양광 정원등 역시 여기 하나 켜졌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텃밭이 있는 쪽에 또 하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도 잘 들어왔어요. 자, 이 어두운 집을 이 정원등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화장실 앞이에요. 화장실 앞. 화장실 앞에도 이렇게 화장실 앞을 밝혀주고 있어요. 몸에 무서워. 무서워. 자, 다시 앞쪽으로. 앞마당 쪽에는 저쪽에 우물가에 정원등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삼면등이에요. 삼면등도 바로 앞에 이렇게 아주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밝혀주고 있어요, 주변을. 옆면. 자, 성공입니다. 성공.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저는 이제 귀가하겠습니다. 이 집을, 어두운 집을 이제 이 정원등들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네요. 사람 사는 집 같이 이제 밝습니다.